제가 이런 거 질문 들어올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하지 말고 제발 건강검진 가서 신체 나이 몇 살인지 보고 판단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자기 또래보다 자기가 젊어요. 네. 그러면 좀 늦게 받는 게 낫고 저처럼 자기 또래보다 좀 나이가 많다고 네. 나오면 빨리 받아야죠. 굉장히 과학적인 근거로 죄송합니다. 주시네요. 죄송합니다. 네, 여기는 경제아스팟 아파트 오늘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청룡의 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넘게 지났는데요. 우리 아파트 구독자분들께서도 새해 소원 다들 비셨죠? 저는 항상 이루지 못할 걸 알면서도 이런 소원을 빕니다. 하루빨리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 올해는 조금 더 돈도 많이 벌고 좀 더 잘 나가봐야지 이런 소원을 빌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에게 제대로 은퇴 준비하는 방법 또 하루라도 빨리 노후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주실 분을 또 모셨습니다. 국내 최고의 이코노미스트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이신 홍춘욱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사실 지금 오프닝에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부쩍 은퇴 준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제 앞자리가 곧 하나 바뀔 예정이어서요. 그래서 이제 검색을 많이 하다 보면은 홍춘욱 박사님 영상을 굉장히 많이 또 띄워주더라고요. 구글이. 그래서 만나 뵙게 됐는데 그래서 정말 영광이고요. 또 저와 함께 사는 사람이 더 기대를 하고 언제 영상 올라오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파트 구독자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또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 질문. 이 질문은 제가 드리기 전에 참 설레었어요. 이 파이어족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많죠. 근데 박사님이 또 파이어족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파이어족을 말로만 듣고 처음 이렇게 뵙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파이어족이 되셨으니 어떤 계기로 조기 은퇴를 하셨고 또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좀 스토리가 궁금해요. 사실 저는 조금 책을 읽어서 알고는 있거든요. 예. 네,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뭐 우리 네. 구독자분들 반갑고요. 네. 저는 결혼하고 한 10년 정도는 저도 악전고투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뭐 하는 것마다 잘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저축을 열심히 하고 또 맞벌이도 하고 이러면서 돈은 모았는데 투자가 그렇게 성공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되게 겪은 게 우리나라 경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그때도 벌써 한 15년 차 정도 됐는데도 한국 경제 정말 제가 분석해도 제가 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만큼 어려운 나라에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암흑 속을 헤매는 기분이었는데 그게 이제 2008년, 9년, 10년을 겪으면서 제가 투자 철학을 하나 갖게 된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걸 느꼈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 경제는 너무나 자주 위기가 온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2008년, 그리고 또 2011년 일본 동일본 네. 대지진 때, 그리고 2015년 중국도 문제 터질 때, 2018년, 19년에 미중 무역 분쟁, 네. 또 터질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네. 한 2, 3년 주기로 어마어마한 위기들이 계속 닥치고 또 그걸 우리가 예. 경제 자체는 망가지는 건 좀 덜한데 자산시장은 너무 큰 영향을 받는 게 네. 부동산만 해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되게 고생하고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정말 뭐 우리나라 역사상 그 통계 작성 이후 최악의 한 해를 보냈거든요. 예. 이만큼 우리 경제가 외부에 좀 취약한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강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경제가 어려움에 처할 때 그때 그 자산을 활용해 저가 매수하면 어떨까라는 걸 2008년, 9년에 제가 실행에 옮기면서 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한 15년, 16년 지나면서 뭐 매번 다 그걸 활용해서 투자에 성공한 건 아닌데 그래도 한 두 번 중에 한 번은 아 이게 왔구나라는 걸 알고 네. 그걸 실행에 옮기니까 정말 성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자신을 얻다가 2018년에 그때 또 위기가 왔을 때 찬스가 왔군. 그리고 이제 그때를 계기로 해서 이제 그만뒀죠. 네. 그만두고 전업 투자자로 살다가 또
어떤 여러 가지 기기를 거쳐서 자산운용사를 지난해 연말에 네. 인수했어요. 그래서 아. 이제 대표로 직함이 네. 바뀌었는데 예, 뭐 일복이 있어서 네. 놀고 싶어도 놀지 못하게 된 건 좀 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능력이 있는 분들은요 일을 하셔야지 또 됩니다. 아, 근데 일 좀 적게 하고 싶은데. 네. 어쨌든 위기에 강한 투자를 해오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보통 남들은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위기인 줄 몰랐다가 위기가 지나가고 나면 아 그때가 기회였구나 네. 하고 또 다른 기회를 지금 기다리는데 그럼 결국에는 2008년, 9년 모두가 위기라고 할 때 그때 산 거죠. 아 그때 이제 또 예 그때 이제 네. 모은 돈이 얼마 없어서 주식을 했고요. 삼성전자 같은 예예예 예. 삼성전자나 네. 뭐 다들 네, 들으시면 재미있는 네. 그런 스토리들이 많은 네, 뭐 네. 한진중공업도 샀고요. 계룡건설도 샀고요. 네. 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기업들을 샀던 이유는 많이 빠진 회사들 중에서 또 자산 가치가 우량해서 네. 정말 만에 하나 문제가 되더라도 어떤 현금으로 네. 뭘 창출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기대를 갖고 샀던 회사들이고요. 네. 그 뒤에 이제 2015년 그리고 2022년은 부동산을 또 그때 이제 돈이 좀 모여가지고요. 아 진짜 정말 최고의 투자를 하셨네요. 보통은 저 경제 크리에이터 한다고 하면은 돈 얼마 있냐 물어보거든요. 사람들이. 저도 돈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럼 너가 얘 진짜 경제 크리에이터냐 이런 말들 하고 하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박사님께서 좀 파이어족을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계기를 여쭤봤고요. 사실은 이게 사실 연결되는 게 젊은 사람들도 젊은 사람들이지만 한국 사회가 굉장히 노인 빈곤율 문제가 심각한 사회입니다. 실제로 노인 빈곤율, 노인 자살률 OECD 국가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게 한국이라서요. 노인 빈곤 문제가 자연스럽게 또 화두에 오르는데 정말 이 노인 빈곤 문제 좀 심각하다고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좀 완화되고는 있는데 네. 아직은 심각한 레벨이다. 그러니까 이제 통계를 저는 매년 네. 보니까 왜냐하면 그게 제 직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파이어는 했지만 유튜브는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꾸준히 일주일에 두세 개씩 이렇게 촬영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야 예, 광고료가 나옵니다. 매번 뉴스를 보다 보면 그래도 예전에는 한 40몇 퍼센트였는데 요새는 한 37%. 네. 좀 내려가긴 했는데 이제 내려갔지만 그래도 OECD 국가, 네. 경제개발협력기구라고 해서 딴 나라에 원조하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나라들을 도움을 주겠다라는 거니까 부자클럽인데 네. 부자클럽에서는 제일 가난한 노인 세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제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뭐 이분들의 그 연령대들을 저희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해방 세대, 해방둥이 세대라고 네. 부르는 이제 이른바 4-6년 개띠 세대시던데 이분들은 아무래도 해방 때 또는 전쟁 통해 태어나시고 제대로 된 교육을 좀 못 받은 상황에서 경제 발전에 이제 그 혜택은 입었지만 잘 관리를 못한 네. 세대들인 게 특히 이분들이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정보통신혁명이 이제 97년, 98년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에 불어닥칠 때 그때 딱 나이대가 40, 50대 정도셔서 잘 따라가지 못하신 네. 분들도 있고 여기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국민연금이 1994년 전국민연금으로 이렇게 확대 개편되고 할 때 연금을 열심히 또 부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그때는 수익비가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지역가입자 그러니까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을 일종의 세금처럼 생각하죠. 네. 그래서 좀 적게 내려고 애를 쓰다 보니 용돈연금을 아 참 예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워 예 그러니까 뭐 경제가 이렇게 그 지식 기반의 지식 경제 그리고 뭐 이런 쪽으로 창조 경제도 네. 갖고 혁신 경제로 바뀌는 과정에서 과거의 지식이나 기술들이 좀 의미를 잃어가는 과정에 잘 적응 못하신 분들이 이 세대에 많이 집중 분포해 있는 데다가 플러스 알파로 국민연금 혜택도 크지 못하니까 이렇게 우리 노인 빈곤율이 높습니다. 네, 지금 국민연금 말씀을 또 하나의 노인 빈곤의 원인으로 짚어주셨는데요. 실제로 저도 사실은 세금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가입자, 제 프리랜서로 일할 때도 이거 정말 아까워가지고 못 내겠다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고요. 어쨌든 작년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오기도 했는데 실제로 국민연금 기금 운용을 하신 또 경험이 있으시니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 국민연금 얘기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거 못 믿는다. 10년, 20년 뒤 고갈된다. 그렇게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70년대생까지는 네. 받을 것 같고요. 그럼 저는 80년대생 이게 80년대생부터 이제 좀 문제가 되는데요. 네. 왜 이러냐면 이제 저희가 제가 69년인데 네.
아직 10년 남았거든요. 네. 이제 저희가 받으러 가기 시작하면 그때가 연금의 정점이에요. 쌓인 돈은 네. 그대로 유지되면서 들어온 돈만큼 나가는 돈이 균형 상태가 돼서 네. 거기서 한 10년 유지하다가 한 40년, 45년 되면서부터 가파르게 이제 줄어서 2055년에서 53년 사이에 고갈된다라는 게 전망이니까 이제 그 나이를 계산해 보시면 금방 우리 못 받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조언을 하자면 이 그 계산은 굉장히 많은 가정이 들어가 있는 계산인데 그 첫 번째 가정은 뭐냐면 이게 연금 운용이 네. 3-4% 정도 수익을 낼 거라는 가정에서 이 전망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앞으로 잠재 성장률이 네.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인구가 주니까. 인구 줄어들고 경제 성장률 좀 떨어지면 운용 성과도 떨어질 거라는 식으로 보수적인 시뮬레이션을 한 거고요. 실제로 1999년 이후 최근까지 국민연금의 연평균 수익률 한 6.3, 6.4 정도 나와요. 그러면 이제 수익률 1% 올라가면 고갈이 한 5년 늦어집니다. 아,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혀 있는. 예, 그래서 대략 네. 만약 3.5나 4 정도로 돼 있는 전망을 전 세계 다른 연기금들은 대부분 네. 6% 중반 후반을 내거든요. 다른 연기금들 정도 우리보다 훨씬 소득이 많은 연기금들도 그 정도 성과를 낸다라는 걸 우리가 잘해서 한 6.5 정도 갖다 놓으면 네. 한 15년 정도, 12년에서 15년 정도 딜레이 되는 거죠. 그러면 60년대 후반, 중반 정도 되고 여기에 만약 정부가 아주 소폭의 연금 인상 및 수령 연령을 67세로 연장하는 그런 개혁을 하면 또 그게 한 10년 연장돼요. 그래서 대략 2080년까지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제 조건이 네. 연금 개혁도 조금 해야 되고요. 수익률도 높여야 높이는 노력들을 함께 해야만 네. 2080년, 2080년은 지금으로부터 60년 뒤니까 이 정도요. 사실 그건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전 뭐 기대 여명이 한 25년 정도로 네. 저는 보니까 저는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아 우리가 연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지레 겁먹는 부분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저희들 60년대 후반생에서 70년대 초반이 이제 우리나라 X세대들인데 네. 저희들 연금 타러 가기 전에 연금 개혁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기가 좀 촉박한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뭐 지난 정부, 현 정부 다 연기만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부담스럽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국민들한테 세금으로 여겨진다고 우리가 방금 신지현 앵커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정치적 부담을 짊어지기 싫어 후대로 자꾸 부담을 연기시키는 걸 중단하고 지금 좀 빨리 개혁만 하면 네. 제가 봤을 때 2070년 뭐 그 정도까지는 문제없고 그럼 우리는 상관없다. 그리고 그때 출산율이 반등할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그렇죠. 예. 네, 희망회로를 돌려보면 또 이게 꼭 고갈될 거다 이렇게 단정질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우리 국민연금공단에서 좀 잘 운영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도 들고요. 또 뜨거운 감자이지만 정치권에서 잘 현명하게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또 연금 조기 수령하시는 분들도 늘고 있다고 하던데 이렇게 되면 개인에게는 손해인데도 이렇게 하시는 게 이게 맞는 걸까요? 항상 이제 좀 그런 갈등이 생기죠. 개혁되기 네. 전에. 네. 아, 개혁되기 전에. 그리고 이제 두 네. 번째가 매 10년마다 기대 수명이 1, 2년 늘어요, 우리가. 아, 네. 한국이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장수 국가가 되고 있죠.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살아요. 네. 특히 여성분들은 이 추세로 가면 거의 90까지 사실 것 같거든요. 네. 예쁜 할머니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하냐. 오래 받을 거니까. 그렇죠. 일찍 받아도 상관없지 않냐. 어차피 누적 금액을 생각하면 일찍 받아도 상관없지 네.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제가 이런 거 질문 들어올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하지 말고 아. 제발 건강검진 가서 신체 나이 몇 살인지 보고 판단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자기 또래보다 자기가 젊어요. 네. 그러면 좀 늦게 받는 게 낫고 저처럼 자기 또래보다 좀 나이가 많다고 네. 나오면 빨리 받아야죠. 아, 굉장히 과학적인 근거로 죄송합니다. 주시네요. 죄송합니다. 건강 나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래요. 네, 저는 특히 이제 50 넘었기 때문에 매년 열심히 봤는데 네. 건강 나이 줄이는 게 목표인데 네, 건강 나이 줄이기 오늘 올해 꼭 이루시길. 자, 그래서 저희가 국민연금 이야기까지 좀 해봤는데요. 일단 여기까지만 이야기 나누고 2부에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